안녕하세요, 여리찬이입니다. 오랜만에 저희 집 새로운 식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오늘은 저희 집에 이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식충 식물 중에 파리지옥을 저번 주 일요일에 화원에 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. 저희 집 앞에 먼저 꽃집에를 갔더니 아직은 안 나온다고 해서 화원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곳저곳 돌아보다가 그래도 이 파리지옥을 산 집이 여러 개의 파리지옥과 또 함께 키우고 계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가격은 무려 7,000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 파리지옥이 올 때는 햇볕을 많이 안 받아서 파릇파릇했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창가에다가 올려놨더니 햇볕을 보고 이렇게 붉은빛을 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에서 물을 이렇게 저기 화분 받침대에다가 물을 부어서 저면 관수처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었고요. 여기에 보면 새로 올라오는 이 파리지옥들 보세요. 트립이라고 하나요? 아기 트립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원래 맨 처음에 사왔을 때도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겉에 이렇게 트랩들이 커다랗게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일주일 새 저희 집하고 환경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맣게 잎이 좀 말라서 들어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조금 정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한 파리지옥이어서 괜찮습니다. 이 파리지옥을 저희 아들이 자꾸 만져가지고 귀찮게 했는데 저도 재밌어서 자꾸 만지게 됩니다. 이 파리지옥은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. 하지만 여기 오! 무섭습니다. 꽉 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무언가가 나를 문다는 게 겁이 납니다. 한 번 더 해볼까요? 얘를 여기 뭐죠?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넓적한 면에 털 같은 게 몇 가닥이 있는데 그곳에 앉으면은 얘가 반응하는 건지 여기를 만졌을 때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보세요. 오! 맞아요. 여기에 보면 저기 안 잡혀지는데 그 넓적한 부분에 넓은 면에 보면 약간의 이런 아이고 여기 보면은 점처럼 뭐가 빨갛게 더 있는데 여기가 약간 털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약간 얘네들이 그 벌레를 잡아먹을 때 반응하는 신경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이거 그냥 관찰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재밌으니까 구해가지고 왔는데 어른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반려식물 벌레 꼬이는 것만 조심하시면은 재밌게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파리지옥을 키우실 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 습지대에서 자란 식물이기 때문에 흙에 물이 좀 축축하게 있는 것처럼 건조하지 않게 키우는 게 요령이고 또 너무 방 안에서 통풍되지 않게 키우지 않고
통풍이 되는 곳에서.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하면 얘가 파리 지역이 약간 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 파리 지역이 너무 뜨거운 곳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오랫동안 잘 키우실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에 새로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관찰할 수 있는 반려식물이기도 하고, 재미있는, 또 요즘에 이제 파리가 아니면 모기가 생길 때잖아요. 그럴 때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벌레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며시 잡으셔서 한번 식충식물에 올려놓아서 아이들도 자연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는 이 식충식물, 새로 들인 식물과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. 저희 집 파리 지옥입니다. 짠.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